리본을 달고 선물해 왔네. 자, 이게 뭔가? 자, 여러분, 이게 뭐야? 뭔가 이거. 또 뭔가 큰 게 생겼네. 정말 갖고 싶었던 제품이 있거든요. 뭐지? 화목 난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밖에서도 즐길 수 있고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화목 난로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어요. 메세타에서 저희에게 화목 난로 신제품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도시를 하는 겁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예요. 여기 포함된 케이스가 아니고. 메세타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델타 화목난로예요. 델타 사이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면 다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다리. 다리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펴가지고. 화목난로의 높이가 생각보다 사람 눈높이보다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테이블 같은 걸 얹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연통을 이제 안에 지금 많이 넣어왔는데 고기도 있고 이제 무게가 약 11kg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불보기 창이 3면이에요. 대형 불보기 창이 하나, 여기 둘, 셋. 불보기 창이 3개가 있다는 거. 이 메세타 화목 난로의 이 연통목은 여기 상단에도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후면에도 나사를 풀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요. 내 텐트의 모양에 맞춰서 이 연통목을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연통의 직경 사이즈는 70mm예요. 스테인리스 제품인데도 두께가 2T로 제작되어 있고 또 상판의 두께 같은 경우는 보통 타사 제품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서 더 안정성이 있고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뚜껑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가까이 와볼래요? 여기 상단에 보면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펠릿 연소기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불을 넣어서 아주 불을 피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직화로 불꽃으로 바로 직화로 요리도 가능해요. 직화로도 가능하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요리도 가능한 거죠. 여기 보면 서랍형으로 제바지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랍형으로 바로 해서 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편리합니다. 불보기 창이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기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여기 그을음이 많이 치는데 여기는 이 에어 커튼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기를 유입하는 그 공기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을음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에어 커튼으로. 여기도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 있고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화목 난로를 높게 쌓았을 때 여기 스트링을 세 군데 걸어가지고 연통을 이제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고 이건 아마 재 끓는 거 재를 넣었을 때 안에서 이제 끌어가지고 하는 용도일 거예요. 그리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확장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상판에서 제가 자 봅시다. 일자 연통이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이 좀 더 두꺼운 게 있죠. 두꺼운 거는 80mm예요. 80mm. 80mm 안에 이 70mm 연통을 넣어놔서 좀 더 수납은 용이하면서 더 높게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최상단 연통. 최상단에 이제 연통을 꼽는 게 70mm짜리 하나, 80mm짜리 하나가 있고 이 조그만 거는 레듀사라고
직경이 다른 이 연통을 연결해주는 용도예요. 외주산을. 이건 70mm에서 80mm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70mm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꽂잖아요. 70mm. 자, 70mm를 이렇게 꽂아요. 그런 다음에 80mm를 이렇게 꽂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80mm를 꽂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잖아요. 꽂을 수가 없어. 그때 이 레듀샤를 이용해가지고 꽂고, 자, 이렇게. 그러면 예, 다시 이렇게 80mm로 확장은 가능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직경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불꽃이 더 화려하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상단 연통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제가 지금은 높이가 낮게 설치했는데 아예 높이를 한 5m, 막 3m 이렇게 높게 설치하잖아요. 그럼 이게 좀 흔들려서 좀 불안하잖아요. 그때 이 가이드링을 설치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이 온통을 고정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캐미장에서 사용하는 장작이 보통 이 크기잖아요. 30cm? 자르지 않고 바로 넣어도 크기가 아주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르지 않아도 될 만큼 좋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첫 샷을 해볼게요. 제품을 먼저 약간 데워보겠습니다. 오, 봐봐. 여기 보이나 색깔 변하는 거? 네. 이게 유리 부분은 하지 말고 이게 밑에 부분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 자, 저희는 이렇게 고체 연료로 편하게 불을 붙이겠습니다. 자, 첫 시합 기대가 되네. 에어커튼을 열고 기다려봅시다. 자, 시간 열어봅시다. 자, 오, 쎄지고 있다.